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이에요. 자, 우프 영어 독해 42번째 강의 한번 봅시다.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학습을 한다. 이런 내용으로요. BBC에서 일부를 발췌했는데요. 자, 제목을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Babies. 자, baby. 아기들이죠. Start. 시작한다. Learning은 배움. Before는 전에. Day는 그들. Are는 이다. Even은 심지어. 이런 뜻이고요. Born은 태어난. 그러니까 아기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 태어나기도 전에 배움을 시작한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벌써 배운다 그 얘기죠. 우리 저 동양에서는 특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태어나면 벌써 한 살 주죠. 서양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제 빵살로 시작하는데 우리는 한 살로 시작하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자 엄마 밖으로 몸 밖으로 나왔다. 그거를 우리가 한 살로 보는데 벌써 엄마 몸속에 뭐 만으론 9개월이지만 그래도 약 10달 정도 있었죠. 우리는 생명이 탄생한 걸 언제 보냐 그러면 엄마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을 본 게 아니고 난자 정자가 만나가지고 수정이 이루어져가지고 한 2주인가 3주 지나면 드디어 이제 뭘 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때 정도부터 생명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대충 잡아서 한 10달,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 정도를 생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살을 이미 주는 거죠. 그래서 뱃속에서 이미 한 살을 먹고 밖으로 나온 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도 한 살로 쳐주는 거죠. 나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서양의 나이는 그렇지가 않죠. 만으로 하는 거는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제 빵살부터 해가지고 딱 1년 지나면 한 살 주고 이러는데 엄마 뱃속에 있는 10달간에 그건 나이로 쳐주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가치관의 문제겠죠. 근데 나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동양의 나이를 이미 한 살을 주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배운다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엄마가 태교를 하죠. 그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some 하면 어떤, 뭐 하는 더 이런 뜻이고요. rigorous 하면 정밀한, 정확한 또는 엄밀한 아주 엄정한 이런 거 있죠. 이런 걸 이제 rigorous라고 하고요. 발음은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발음 아직 개떡이니까. scientific 하면 과학적인. science가 과학이니까 scientific 과학적인. research 하면 연구죠. research는 많이 들어봤죠. 그냥 research란 말도 많이 쓰니까. research. 이 search가 찾는 거 아니고 리가 붙었죠. 그러니까 연구. research. also는 뭐 역시 서포트 하면 서포트 한다, 지지한다, 지원한다, 그죠? 더는 뭐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아이디어, 그 생각, 어떤 아이디어를 서포트, 지지한다, 이거죠. 근데 요 뒤에 대시 있죠? 요 대시는 뭐냐? 이 아이디어란 거 뒤에 있으니까 요거는 바로 그 아이디어, 그런 뜻이죠. 그 아이디어는, 그 생각은 이거죠. That babies, 어떤 생각이냐면, baby 아기들, learn, 배운다. 자, 테스트 하면 맛이란 뜻이고요. preference 하면 뭘 좋아한다. prefer가 좋아한다는 뜻이고 preference는 명사형으로 뭘 선호한다. 그죠? 그래서 맛을 선호하는 것을 배웠다 이런 거죠. before 전에 they are born 그들이 이다 born 태어나기 전에. 자, 문장이 끝났으니까 단어만 밑에 벌써 다 썼어요. 그래서 단어만 다음 해석은 그냥 끝난 걸 알았죠. 자, 그래도 한번 보자. 몇몇 더 정밀한 과학적 연구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 더, 이 앞에 이제 뭐가 있었던 모양이죠. 그죠? 몇 가지 더 정밀한 과학적 연구는 역시 support, 지지하고 있다. 이 그 생각을. 어떤 생각이냐? 아이들은 맛을 선호한 것을 배운다.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도 이미 배웠다. 그 얘기죠. 자, 계속 봅시다. impact. 자, 우리 팩트 그러죠. 팩트가 사실인데 앞에 in이 붙죠. 임팩트에서 사실은 사실 이렇게. 수거니까 외워. 하나의 단어처럼 외우세요. 수거 그러면 그냥 하나의 단어라고 생각해. 임팩트. 오팩트도 아니고 오버팩트도 아니고 앳팩트도 아니고 임팩트입니다. 임팩트. 그 다음에 프리나탈. 태아란 뜻입니다. 애기 태어난 게 나다. 우리 나타난 거죠. 나탈. 프리는 뭐뭐 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타나기 전, 그러니까 태아죠, 그죠? 물론 이건 억지지만 이런 식으로 외워도 괜찮다는 거야. 단어 외우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 외우기 편한 거로 나탈, 나타날 거다, 프리,
프리는 뭐뭐천. 그죠? 그래서, 뭐야, 이게? 나타나기 전에, 엄마 밖으로, 엄마 몸 밖으로 나타나기 전이다? 그러니까 태아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래서 이거는 프리나탈 하면 태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러닝은 배움, 이런 거죠. 그죠? 교육보다 배움. 교육하지 말고, 교육은 에듀케이션이니까, 뭐 교육받다도 좋은데, 여기서는 배움 또는 학습,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요즘 교육은 내가 잘못 쓴 것 같아. 학습이라고 쓸 거를 내가 잘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태아 학습, is, is, not, limit. limit는 제한을 주는 거죠. limit, 여기서 여기까지다. 근데 is, not, limit는 제한되지 않는다. 즉, 국한되지 않았다. 그거로 한정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요. to taste, taste는 맛보는 거죠. 여기 점이 끝났네. 그러면 보자. 사실, 태아가 학습하는 것은 이 맛보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맛을 보는 거, 배우는 거 외에도 또 있다는 거죠. 왜 맛보기냐, 여러분. 요 위에서 보면 아까 맛보기를 선호하는 걸 런, 배운다. 이렇게 했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맛보기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다음, 노아. 노아는 뭐뭐도 아니다. 이거죠. 이다, is. 그러니까 it is limited to. 그죠? 그래서 여기는 it is인데 원래 이게 바뀌었죠. 노아를 앞으로 빼면서. 그죠? 노아는 뭐뭐도 아니다. 또는 뭐뭐도 아니다. 오아 낫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아 낫. 그래서 이거는 휴머니 뭐예요? 인류죠. 인류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만. 여기서 인류란 것보다 사람 합시다. 자, 사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도 엄마 뱃속의 태아 시절에 이미 학습을 한다. 그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벌써 태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생명체인데 이미 다 만들어져 갖고 거기서도 맛보고 느끼고 소리도 듣고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태교 와서 좋은 음악 틀어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제 임신해 있을 때는 엄마 아빠도 잘 싸우지도 않고 항상 부드러운 목소리를 해주고 그 애기한테 좋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엄마 아빠가 막 다퉜다 하면 애가 날카로워지거든. 지금 여러분도 그렇잖아. 엄마 아빠 사이가 좋아야지 여러분도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지.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봐. 그러면 여러분 문 꽝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고 짜증나잖아. 신경이 날카로워지면서 성격이 나쁘게 형성된단 말이야. 그래서 특히 아기 때는 더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what은 어떤 것이고요. 무엇이다 하고 emerge 하면 나타나다. 나타나다. from 여기 한 칸 띄어야 되는데 from 뭐뭐로 붙어고요. 또 experiment 실험들로 그죠 실험들. 자 근데 여기서 딱 is가 또 나오네. 이게 바로 요 what 해갖고 여기까지가 다 이게 이제 이게 그죠 이게 명사절이죠. 이게 주어입니다. 이것은 이다 이거죠. 이 요것만 보자. 뭔가 보자. 실험으로부터 나타난 것은 이거죠. 실험으로부터 나온 것은 이다. evidence 증거. evidence는 증거죠. 근데 증거다. 근데 여기 이제 that 해가지고 컷 해갖고 또 자 이 증거가 뭐냐 요 뒤에 that 해가 이 that은 또 이 증거를 꾸미는 거겠죠 형용사절로 all은 모든 sort는 종류 of 하면 그냥 all sort of 하면 아 모든 종류 그렇게 하면 됩니다. animal은 동물이고 species는 종 여기 사실 animal만 써도 괜찮은데 그죠 왜 species를 썼냐면은 동물 중에서 사람 종류 원숭이 종류 또 뭐 달팽이 종류 뭐 그죠? 또 뭐 코끼리 종류, 뭐 또 개 종류 뭐 많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스페이시스 이게 종으로 그죠? 종. 그래서 생물 시간에 배웠죠? 종 이거. 자, 그래서 동물 종, 모든 동물 종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봅시다. great는 크다 and small은 작다. 크고 작다. 한 세트로 그죠? 크고 작다 하고 learn 배운다 동사 나오죠? 자, 크고 작은 크고 작든 간에 그죠? 배운다. about. 무엇에 대해서고요. the world. 세상에 대해서 배운다. before. 전에. entering it. 자, enter는 들어가다죠. it. 거기에. 여기 it이 바로 뭐겠어요? 세상이겠죠. 세상. world.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자,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 세상에 나온 게 아니죠. 그래갖고 이제 드디어 출산. 출산. 그렇죠? 엄마 몸 밖으로 나오는. 그 순간에 엄마 몸에서 나왔지만 이제 세상에 들어온 거죠. 드디어 이제 인생살이가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자기 스스로 독립적인 몸을 가지고 막 울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땐 따뜻하고 좋았는데 나오니까 막 춥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제 뭘 먹어야 되거든. 자기 힘으로. 우유도 먹고 나중에 밥도 먹고 자기 힘으로 먹어야 되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핏줄을 통해서 엄마하고 내 그 태아하고 몸이 연결돼가지고 그 혈관을 통해서 영양가가 공급됐는데 이제는 스스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들어가기 전에 by 몸 함으로써 pay attention to. 자, 이것도 수거 외워야죠. pay attention to. 이렇게 수거로. pay는 뭐 지불하다, attention은 관심이죠. 관심을 지불한다. to 어디에. 그래서 pay attention to 그러면 뭐뭇에 관심을 가진다 이런 뜻이 되겠죠. 뭐뭇을 특히 집중한다. The taste, taste는요. 맛, smells, 냄새, sound, 소리. 그리고 심지어 sight, 보는 거. 그죠? available은 뭘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뭐뭇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pre-birth. birth는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birth는 태어난 거. pre는 뭐뭐 전에.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그렇죠? 자, 거기까지 문장이 끝났는데, 세상이 들어오기 전에, 자, 어디에 관심을 줘? 맛과 냄새와 소리, 심지어는 보는 거. 그렇죠?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가능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줌으로써, 얘는 벌써 크고 작고, 그죠?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는, 뭐, 하여튼, 뭐, 다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없다고 생각해도 돼. 많게 보면 또는 적게 보면 뭐,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배운다. 그죠?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그 증거다, 이거죠. 실험으로부터 나타난 것들이 바로 이런 거를 증거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결과 엄마 뱃속에서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동물들도 이미 뭔가 학습을 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맛이나 냄새나 소리 심지어는 보는 거 엄마 뱃속에서 넌 밖에 보이지도 않을 텐데 그 보는 것까지도 미리 연습을 하고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So 그래서고요. can 할 수 있다고요. just는 흥미입니다. 흥미 또 무엇에 대한 관심 그죠? 하여튼 뭐 선호하는 집중하는 뭐 흥미 제스는 뭘 하든 관심을 굉장히 가지고 보는 그런 겁니다. 그거를 선호하고 뭐 또 풍미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특별히 맛보기를 원하고 막 이런 건데 어쨌든 포 대한 갈릭은 마늘입니다. 마늘 be learned. 자, be learned 수동태니까 배워진다. 그다음에 프리나탈 아까 프리나탈이 태아죠. 태아 시절에 이렇게 하면 돼. 프리나탈리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에 그래서 캣 할 수 있냐? 마늘에 대한 흥미, 그러니까 마늘을 좋아하는, 마늘을 선호하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늘에 대한 흥미, 즉 마늘을 좋아하는 것이 태어나기 전에도 배워질 수 있냐? 배워질 수 있는 거냐? 하고 이제 캔, 그죠? 써 하고 물음표했죠. 아, 태아 시절에 벌써 마늘에 대한 그 흥미, 마늘을 편애하는, 마늘을 먹는 걸 원하는 그런 게 배워줄 수 있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음을 이제 했는데 이건 배워줄 수 있다는 거죠. 따지게 되면 자 페퍼 헤퍼 사람 이름이겠죠. 페퍼 헤퍼라는 사람인데 오브 유니버시티 대학이고요. 오브 발페스트 자 벨파스트의 대학의 페퍼 오퍼 이제 거기 있는 교수쯤 되겠죠. 뭐 연구한 사람 그다음에 동사로 decide는 결정하다고요. to find out 자, find 찾는 건데, find out 이것도 찾는 겁니다. 막 찾아내는 거야. 밖에 나가고 막 돌아다니면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out가 밖이란 뜻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방에 막 집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밖에까지 나와서 막 찾는 거야. 얼마나 열심히 찾는 거야. 그지? 집안에서 못 찾으니까 밖에까지 나와서 찾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찾으려고, 밝혀내려고 결정을 했다. 밝혀내려고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벨파스트 대학의 페퍼 헤퍼란 사람이 밝혀내려고 마음을 먹었다. 뭘 밝혀내려는 거야? 지금 위에 요거죠, 그죠? 태아가 과연 학습이 입이 벌써 되어 있었던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도 벌써 학습을 하는가? 뭘 배우는가? 그거를 과학적으로 한번 찾아내보겠다. 이거죠. 벨파스트가 어느 나라에 있는 도시더라? 그건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대부분 대학이 그 도시를 많이 따니까. 자, 그 다음 계속 봅시다. 그와 좀 전에 그 사람이죠. 벨파스트 대학의 컬레기쌈 동료입니다. 동료. 테스트하다. 칠드런 아이죠. 본 태어난 오브 엄마의 태어난 아이들. 근데 댓 하고요. 자, 이 엄마로 꾸미는 거겠죠. 오픈은 자주. 그다음에 버스는 뭐뭐대 이런 뜻입니다. 흔히 VS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A 대 B 무슨 뭐 축구 시합 할 때 A팀, B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는 뭐뭐 대항에서 한자로 쓰면 이거죠. 이거죠. 이거. 그래서 서로 대면해서
그래서 우리가 3대 5 할 때 바로 이거죠. 대 이런 거. 자, 그러면 대. 그 다음에 네 번은 아닌, consumed. 자, consumed은 소비하다. 여기 동사니까 이제 뭘 먹는 거죠. 여기서 먹었다. 그러면 여기 보니까 often consumed. 자주 먹었고. 또 누구냐면 결코 먹지 않는. 그러니까 자주 먹는 엄마하고요. 그 다음에 전혀 먹지 않은 엄마. 그러니까 여기도 엄마고 여기도 엄마죠. 그러니까 자주 먹는 엄마와 자주 먹지 않은 엄마에 태어난 아이들을 갖고 테스트한 거야. 그런데 뭘 소비했냐면 갈릭은 마늘이죠. 마늘. 그 다음 듀링 동안이고요. 자, 레이트 하면 레이트는 말기란 뜻도 있고요. 최근에란 뜻도 있고 늦은이란 뜻도 있고 종류가 많죠. 늦은 뭐 최근. 최근에란 게 가장 늦은 거 어떤 상황이 있으면 지금 여기 현재라 그래요. 현재. 현재인데 여기서 가장 늦은 게 가 최근이죠. 그죠? 최근. 또는 이제 여기 어떤 사건이 있으면 초기, 중기, 말기, 말기죠. 그래서 말기에 프레그넌스는 임신입니다. 그래서 말기에 임신, 그러니까 최근에 임신 그래 좋습니다. 하여튼 임신을 했는데 초반부 말고 좀 뒷부분에 왜 그러냐면 애가 이제 많은 미각도 생기고 모두 생기려면 태아가 이제 완전히 거의 사람 가까이 형성이 돼야죠. 그럼 아무래도 아기를 처음에 가졌을 때하고 태어나기 직전 그때쯤이 아무래도 애가 지금 인간하고 가장 비슷할 때죠. 그러니까 그때 그때 마늘을 자주 먹었고 또는 결코 먹지 않았던 그 엄마들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가지고 테스트해봤다 이거죠. 자, his study. 그의 스타디는 뭐 공부하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연구, 리서치랑 똑같겠죠. 인볼브는 참여하다, 관련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연관되다, 참여하다 하면 됩니다. 자스트는 뭐 약, 그래서 33명 child, 아이들. 그의 연구에 33명의 아이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리절트, his result, 리절트는 결과죠. 그 결과는 힌트, 힌트는 힌트 준다, 뭘 알려준다 이거죠. 그래서 뭘 암시하고 있다, 은근히 알려준 게 힌트죠. 힌트하는데 뭘 힌트하냐? 데디아를. 그러니까 이거 목적어절이 되겠죠. 명사절이 됩니다. 목적어절은 명사절입니다. 왜? 목적어는 명사만이 목적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암시한다, 뭣뭣을 나올 거 아니야? 거기 여기에 절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목적어로 쓰였기 때문에 명사절이 됩니다. 한 명이고 런 학습, 그죠? 학습된 프리나탈라카 태아, 그죠? 태아의 선호, 포 대한 갈릭, 마늘에 대한 학습된 태아의 선호, 마늘에 대한. 왜 학습됐냐,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배웠다는 거죠, 이거. 배운, 그럽시다, 배운. 사실 얘가 배운 것보다도 엄마가 자꾸 먹게 되니까 애가 자동으로 알게 된 거지, 뭐, 그렇죠? 익숙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익숙하게 된 거. 애한테 가르쳐서 된 게 아니고요. 애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엄마가 자꾸 마늘을 먹으면 애도 그냥 마늘을 좋아하게 되는 거야, 그냥. 왜냐면, 엄마 뱃속에서도 혈관을 통해서 마늘 성분이 자꾸 왔다 갔다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먹은 음식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먹어도 너무 좋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바로 어렸을 때 모든 좋아했던 것들이 고향에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죠. 누구나. 자, 마늘. 이 선호가 마늘에 대해서 학습된 태아의 선호. 선호는 뭘 이제 선호한다, 그죠? 선호하는 거, 좋아하는 것은 was maintain, was 이다. maintain은 유지하다죠. 근데 maintained 하고 유지되다, 비동사하고 비동사에다 pp하면 수동태가 되죠. 유지되다. even 심지어 years later, 그 뒤에 몇 년간, 몇 년이고 later는 나중이죠. 나중 몇 년간 이렇게 콤마가 있고 as seen 그러면 본 것처럼. 자, see가 뭐야? 본다는 거죠. see는 보여지는 것처럼, as는 뭐뭐처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거 단어로 외워야 됩니다. as seen, 그럼 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연구 결과 보여줬겠죠? 자,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그렇게 유지된다. in, 뭐뭐 안에고요, willing, 자, willingness 그러면, willing은, will이 뭐야? will이 뭐뭐 하다 이런 거 아니야? 그 willing은 기꺼이 뭐뭐 하려는 겁니다. will은 우리가 미래에 할 것이다. 이렇게, 그죠? I will, 뭐, I will go. 난 갈 거다. 그러잖아. 그래갖고 여기 의지. 그래서 will은 의지란 뜻도 있고요. 또 유언장이란 뜻도 있죠. 아마 뭐뭐 할 거다. 이렇게 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재산 나누어라라고 할 거다. 이렇게.
그래서 will은 조동사, 동사의 조동사로도 뭐뭐 할 거다 이렇게 하지만 ing 붙이면 기꺼이 뭘 하려고 하는 거,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 거기다 this까지 붙였으면 willingness는 명사형으로 하려고 함, 그죠? 하려고 함에 있어서 of kid, 아이들, 아이들이 하려고 함, born, 태어난 아이들, 그렇죠? 자, born to, to는 뭐뭐세. garlic consuming, consume 아까 했죠? 소비한다. 그러니까 마늘을 소비한 엄마, mother. 그러니까 마늘을 먹은 엄마, 그렇죠? 마늘을 먹은 엄마. 마늘을 먹은 엄마에게 태어난 아이들은 기꺼이 하려고 한다. 뭐야? to eat, 먹으려고 하는 거죠. to eat, 먹는다. 뭘 먹어? garlic, garlic은 마늘이고 flavor는 무슨 향이란 뜻이죠. 그래서 아니 딸기향 할 때 뭐 이런 거 flavor. 마늘향 potato, potato는 감자죠. 마늘향이 나는 어떤 감자. 그러니까 감자 요리에 마늘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마늘향이 나는 감자 요리. 이거를 기꺼이 먹으려고 한다. 몇 년 후에도. 그러니까 아기 때 태아 때 마늘을 좋아했던 그게 몇 년 후에도 애가 그냥 그걸 잘 먹는 거야. 그냥 익숙하게. 그런 게 이제 몇 년 후에도 이렇게 유지된다. 그런 것들을 실험 결과가 암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여준다 이거죠. When 또는 언제 때냐? They were aged 8 or 9. Eight은 they는 그들이고 were하고 age가 나이죠. Were aged 하면 나이 먹다, 나이가 되다. 8 or 9. 8살, 9살 때. 그죠? 이게 바로 아주 몇 년 뒤, 심지어 몇 년 뒤. 그러니까 이게 8살, 9살 돼서도 감자 같은 거, 마늘 향이 범벅된 이런 마늘 향이 나는 감자를 기꺼이 잘 먹으려고 한다. 그렇죠? 어? 갈릭을 먹었던 엄마에게 태어난 아이들이 그렇게 하더라 이거야. 응? 근데 갈릭을 전혀 먹지 않았던 엄마한테 태어난 아기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갈릭, 마늘 요리를 즐겨 먹었던 엄마들은 애가 이제 태어나서도 8, 9살까지도 마늘 버무린 감자도 잘 먹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계속 보면요, how 어떻게고 do 한다고 human 인간 baby human baby 이거는 인간의 아기들, 그러니까 사람 아기들이죠. 어떻게 사람 아기들이 taste 맛본다, food는 음식이죠, 맛본다 음식을 in the uterus, uterus는요 자궁이란 뜻입니다. 엄마 자궁, 아기 집이라 그러죠.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들어있을 때 엄마 자궁 속에 있어요. 자궁 속에서 아기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자자가 이제 자식할 때 자자고요. 궁은 우리가 궁전할 때 궁자거든, 자궁. 그래서 자식들이 자라는 궁전이다.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거기를 아기집이라 그러죠. 그러면 엄마 아기집 속에 있을 때 인간의 아기들이 어떻게 음식 맛을 보았느냐? 볼 수 있었지? 하고 이제 물음표가 있죠. 어떻게 맛을 봤을까? 이거죠. 자, 거기 대해서 이제 연구를 또 했겠죠. there은, 있다. there라 그러면 뭐 거기 있다고. several은 뭐 몇 가지. 뭐 발음 신경 쓰지 마세요. 난 발음 개떡이니까. possible, 가능성 있는 route. 자, route는 어떤 길을 얘기하죠. 그 다음 또 이거 route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컴퓨터에, 그죠? 라우터에 여러 개 연결할 수 있죠. 그 길이 여러 개 이제 막 꼽아갖고 여러 길로 가는 거, 또는 뭐 루트 그러기도 하고, 산에 올라가는데 이쪽 코스, 저쪽 코스 하는데 이쪽 루트, 저쪽 루트 그러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길, 뭐 웨이하고 비슷한 거죠. 웨이도 길이면서 방법, 얘도 루트도 길이면서 방법. 그래서 거기는 몇 가지 가능성 있는 방법이 있다, 길이 있다. to 뭐뭐에 이르는, 그죠? flavor다면요. 어떤 향이 나는 또는 뭐 아까 했죠 마늘 향 어떤 향을 가지고 있는 자 음부하면 이것도 역시 자궁입니다. 서비스 여기서는 자궁 서비스라는데 아기집 서비스 해가지고요 마치 호텔 서비스 같은 그런 느낌으로요. 자 음부 여기로 이제 아기들이 살았던 아기집이라고 합시다. 그걸 호텔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은 아주 최고급 엄마 몸이란 최고급 호텔 속에 살았단 말이야. 그 호텔 속에 자궁에서 받았던 그 서비스 이거는 이제 flavor는 어떤 향이 나는 거죠. 뭐 마늘 요리도 먹을 수도 있을 거고 또 뭐 엄마가 족발을 좋아했다면 족발 요리 향이 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걔는 이제 나와서 족발을 잘 먹겠죠. 그래서 이제 아주 이거 풍미가 있는 이렇게 합시다. 향이 나는 보다 음식이 아주 풍미가 있는 냄새가 아주 좋은 거죠. 맛이 맛에 풍미가 있는 자궁 서비스 아기집 서비스 그럽시다.
호텔 서비스처럼 아기 집 서비스에 그죠? 몇 가지 가능성 있는 방법이 있다. 자, 그게 뭐냐? flavor 여기서 맛, 향 좋습니다. might는 읽는지 모른다. 아마 읽을 것이 있다. bypass는요. 패스는 지나가다. bypass는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니까 우회하다는 뜻입니다. 똑바로 못 가고 둘러가는 거죠. the mouse. 마우스는 입이죠? 자, 입을 돌아서. 그러니까 flavor 이 맛이나 또는 향도 좋습니다. 이 맛은 입을 돌아서 갔다. 그죠? 입을 돌아서 갔다. 입을 우회했다.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 몸에서 아기 입속으로 넣어준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마우스는 그 베이비 마우스로 보면 되겠습니다. 태아의 입. 태아의 입을 지나간 게 아니다. 태아의 입을 돌아서 갔을 것이다. 그래서 어디? 패스, 지나가다. directly, 직접, 그죠? into, 뭐뭐 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패스 into 하면 그 속으로 지나가, 들어가 버린 거죠. 더 포터스 하면 태반이란 뜻입니다. 태반. 태반이 뭐냐면 아기가 딱 붙어 있는 그 밑에 단단한 그 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엄마 뱃속에 있다 그러면 엄마 뱃속에 여러분이 푹신한데 이렇게 누워 있단 말이야. 거기 엄마 뱃속에 있는 침대라고 생각하세요. 그 태반입니다. 그 태반에는 이제 엄마하고 태아하고 서로 혈액, 피가 막 혈관이 연결되어 있죠. 태반의 혈액. 그죠? 속으로 들어갔다. Truth는 무엇을 통해서 is 그것의 mother's blood 여기는 이제 태반이란 뜻이 되겠죠, 그죠? 엄마의 혈액, 그렇죠? 엄마의 혈액을 통해서 태반의 혈액 속으로 직접 들어갔다는 거죠. 그 맛이 입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그래서 태아의 입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엄마의 혈관을 통해서 태아의 혈관으로 아기의 태반을 통한 태아의 혈관으로 다이렉트로 직접 들어갔다 이거죠. 뭐 마늘 향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영양분이 혈관 따라서 다 가는데 그 마늘 향에 관련된 분자식, 그 분자들 작은 게 있는데 걔들도 몸속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아기한테 그 혈관을 통해서 가서 아기가 그걸 흡수하고 먹은 거죠. 그러니까 입을 통해서 먹은 건 아니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몸이 아기 그 유전자가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이거는 나에게 플러스 되는 거다. 하면 다 기억해 주는 거야. 그게 우리 몸속에 다 기억이 돼 있다. 나한테 있지 해로운 거는 또 기억을 해. 그래서 여러분 기억이 없어도 여러분 만약에 한 살이나 두 살 때 기억도 없지만 만약에 수박을 먹고 배탈이 난 적이 있었다 그래봐. 그러면 여러분 기억에는 없지만 어른이 돼서도 수박 싫어해. 자라면서도 계속 수박 싫어한다. 자기도 모르게. 왜 그러냐. 몸속에 세포가 다 기억해놨어. 거기다 다 써놨어 걔가. 나 언제 수박 먹고 아주 그냥 설사하고 난리가 났었거든. 앞으로 수박 먹지 마 이렇게. 그래갖고 그 분자기호 수박에 관련된 냄새까지 다 해서 요놈 먹으면 안 돼 하고 막 그림도 그리고 있지 막 냄새까지 화학 분자식까지 전부 다 그래놓으면 나중에 여러분이 커서 이제 수박 먹자는 뭐 초등학교 때도 먹을 수 있고 그럼 먹으면 몸이 거부하는 게 일어나는 거야. 걔들이 음식 쫙 들어오면 검사를 쫙 스캔한단 말이야. 떠떠떠떠 이거 요주의물 요거 먹으면 안 돼. 이거 먹겠날래 설사했거든. 먹지 마. 그럼 나도 모르게 싫은 거야 먹기가. 그렇게 우리 몸이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속에 기억되어 있는 건 내 몸에 해로웠던 것 또는 내가 죽을 뻔했던 것 하여튼 내 목숨을 위협했던 사건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 그 여러분 기억 속에 아주 강렬한 기억들 있죠. 그런 것들은 대부분 보면은 내가 기뻐했던 기억들은 별로 없습니다. 내 몸에 유리했던 건 몸이 잘 기억 안 하고 내 몸을 죽일지도 몰랐던 아주 강력했던 그런 기억들 있지. 어떤 거 먹고 뭐 설사를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뭐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 그걸 몸에 강력하게 기억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리고는 그런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피하게. 왜?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물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다. 두세 살 때 목욕탕에 엄마하고 갔다가 자기는 기억도 없는데 그 탕 속에 빠졌다가 이제 사람들이 건져갖고 살은 적이 있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물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거야. 몸이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왜? 너는 이런 적이 있으니까 물 조심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개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다 어릴 때 그러면 커서도 개를 엄청 무서워하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강아지가 결코 저 무서운 저런 강아지 몰라도 아주 조그만 귀여운 강아지들은 결코 이렇게 물지도 않고 귀엽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걸 자꾸 만지고 쓰다듬고 하면서 이제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없애는 거죠. 그 트라우마라는 트라우마. 그게 몸속에 딱 기억하고 있는 거야. 우리 몸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그 모든 트라우마를 다 기억하고 있어.
그래갖고 내 몸에 해로운 거는 못하도록. 왜?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생명을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이가 점점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점점 죽을 날이 가까워지지 않, 점점.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좀 흐려집니다. 희미해져갖고 옛날보다 이제 좀 자연스럽게, 뭐 뱀은 너무 무서워했어도 나이가 좀 들면 뭐 좀 덜 무서워한다든지 벌레도 그죠? 그러는데 여러분 같은 나이 때는 아주 예민하죠. 앞으로도 계속 더 예민할 겁니다. 생명이 강력할 때까지는. 자, 그래서요, 우리의 몸은 태아 시절부터 벌써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간단히 봤는데, 여기 저 모르는 단어들 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면 다 외워야 돼. 싸그리 싹싹 외워라. 싸그리 싹싹 외워. 까지고 못 외울 게 뭐 있어, 그죠? 하루에 단어 100개씩 외우는 거야. 죽겠니 까무라치기지 뭐, 그죠? 쌍꺼풀 흘려 하면서 열심히 열심히 해보세요, 한번. 내 인생 바꾸기가 그렇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엄청 힘든 거다. 그렇지만 그 힘든 거를 몇 년만 고생하면 여러분 인생이 전혀 또 다른 방향으로 저 좋은 쪽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노력을 안 하면서 나는 저쪽 가고 싶어 맥날 해봤자 못 간다. 절대로 못 간다거는 노력을 해야 돼. 거기 맞는 거. 거기 맞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노력 없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요. 수고했어요. 하여튼 방학 동안 열심히 열심히 공부해라. 화이팅!